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 관계자가 누구냐? 이걸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장제원 의원이 나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내놓는다 이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장제원 의원으로 지목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됐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 선대위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 무슨 윤핵관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 연결해서 선대위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번 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특보이신 줄 알았더니 본부장이 되셨어요. 아, 경선 때는 청년 특보였고요. 아, 선대위에서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사회가 나온 네, 우리 본부장님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을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선대위 조직에도 없는 사람이라 문제다.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윤핵관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윤핵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네.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는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경쟁이나 도덕성 경쟁에 집중해야 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과거에 사실 한 인터넷 언론,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줄기차게 비판했던 익명의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많은 이 여의도 정치권의 사람들이나 언론이 파악하기로 그 해당 온라인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윤핵관 노릇을 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정체까지 대략적으로 사실은 다 파악이 됐고 우리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김성환 앵커님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잘못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지금 또 원톱 체제로 선대위가 다시 재구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내부적인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거를 하다 보면 각자 네. 조금씩 불만스러운 부분이나 좀 뭐 이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민들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합된 모습을 수면 위로 보여주는 게 네. 지금 야권의 몸담은 선대위의 몸담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윤핵관 문제가 나온 게 언론에 이렇게 코멘트가 인용이 돼서 당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말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유독 한 언론을 통해서만 나왔죠. 네네. 근데 좀 그 좀 더 시각을 좀 넓히면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맡은 임무 외에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좀 넓게 해석하자면 후보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권한을 그 자기의 어떤 맡은 직책보다 더 많이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선대위 조직 체계로 소화해서 뭔가 조직 체계 내에서 논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끼리끼리처럼 결정해가지고 선대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선대위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구가 매우 효율적으로 또 단일화된 기구로 한 이틀 사이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걸 저도 내부에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합차관본부에서 주관하는 1일 점검회의라는 것도 생겼고 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사무실 전체를 순회하면서 책임자들,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훈훈한 장면도 같이 있었고요. 예. 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기강을 잡으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누누이 과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국 포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광창팀 같은 네. 별도의 비선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
공식 조직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누차 말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대위 내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뭐 후보와의 어떤 친분이나 다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를 피력하거나 일정이나 메시지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제 파트가 청년 파트인데 뭔가 언론이나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두 마디 말을 보태는 게 열심해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칫 혼선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혼선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대위 내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조직의 어떤 절차나 기강을 잘 지켜야 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뭐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지금 전 공보 단장이 되겠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달리하다가 그 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선대위 모든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공보단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선대위 공동 부위원장직도 맡게 되었는데 모든 선대위직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조수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직접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기 위해서 당대표실을 찾아갔었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분명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이 또 정치적 책임을 졌다.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당권했던 것 등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조수진 의원의 어제 독특한 캐릭터에서 나온 일처럼 이번 일이 돼버린 게 되었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 열정이 넘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좀 국민들께 큰 부분으로 번져서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문제로 뉴스가 되어버린 것 자체가 뭐 선대위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립감 강하게 잡으니까 지금 선대위가 발빠르게 돌아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왜 안 됐던 겁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도기가 있었고 예. 12월 6일에 선대위 이제 공식 출범식을 할 때 그 직전에 울산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도 다시 돌아오고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뿐이거든요. 네. 어떤 과도기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선언 이전에도 사실은 1일 점검회의라는 회의체가 생겨서 종합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일원화한다,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그런 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사태로 이 그 같은 과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붙게 되는 감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앞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네. 대표는 뭐 선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깝게 지금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네. 선대위의 어떤 대대적인 뭐 해체 수준의 어떤 조직 개편보다는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총괄본부와 또 각 본부 위원회 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사실 이 상승자 숫자로 비교하면 민주당 선대위보다 결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책본부나 뭐 조직본부, 직능본부 등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상황본부라는 컨트롤타워에 이제 다 제시를 하면 거기서 임태희 종합상황본부장이나 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판단하는 하나의 구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다 유기적으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구상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사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잡음이 나온 그 배경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이 없다.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고 집권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증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에 관한 문제. 이게 검증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검증의 수위를 넘어서 막무가내 가짜뉴스까지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나 선대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이 사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을 또 밟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같은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의 활동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앞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 등이 이렇게 일어나든 효율화된 선대위의 어떤 회의체,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거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미정이죠. 그건 미정인데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난 언론 인터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까지도 종합상황본부 공식 기구인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논의 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당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지금 연일 뭐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필요성도 모른다라든가 오늘 또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일 설화에 휩싸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후보의 좀 진솔한 이 화법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북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것이 뭐 빈곤층이나 극빈층을 비하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상한 그동안은 보수정당이 다소 인색했던 빈곤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한 표현을 참모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마치 뭐 빈곤층에 대한 나쁜 표현이다 부정적인 인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발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념 견도성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한 이념을 그대로 쭉 밀어붙이고 따라가는 것이 과거 운동권의 조금 답답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발언의 어떤 진위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청년본부장이시니까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면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 앱 등을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네. 이게 말이 좋아서 애플리케이션이고 뭐 디지털화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에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 순간 AI나 빅데이터가 저의 이전 근로 패턴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취향,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관심사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추천 직장을 새롭게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도 AI나 데이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몇몇 실무진들 간소하게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주변의 정책 전문가와 또 제가 자주 이런 청년 앱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청년 정책을 구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의 앱이 있는 걸 몰라서 한 발언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AI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 발언을 이렇게 민주당이 꼬집을 줄은 저도 오히려 몰라서 참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비판하고 보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